기아차, 4세대 소렌토 유튜브 등 통해 출시 코로나19 확산되자 오프라인 발표 행사 최소 현대차도 신형 G80, 아반떼 온라인 출시키로 기아 자동차는 17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신차 발표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형 소렌토를 출시했다. 토크쇼 형식의 온라인 중계에 참여한 기아차 담당자와 패널들, 기아차 제공 기아 자동차가 17일 4세대 소렌토를 온라인을 통해 출시했다. 애초 이달 5일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신형 소렌토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모터쇼가 취소되고 국내에서 진행하려던 신차 발표회도 여의치 않자 온라인 출시로 일정을 바꾼 것이다. 기아차는 이날 오전 자사의 유튜브, 페이스북 채널과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온라인 토크쇼 방식인 소렌토 톡톡을 중계했다. 다만 기존 신차 발표회 때 이루어지던 기자들의 질의와 답변이 생략돼 차량 개발에서 출시까지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성능과 디자인 혁신을 이뤄 레저용 차량 RV 부문에서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차로 평가받는다. 신형 소렌토는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이다. 신규 플랫폼 차체 뼈대를 기반으로 대형 SUV의 버금가는 공간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안전성과 승차감 등도 한 단계 높아졌다. 서하준 기아차 상품 운영팀장은 차급과 차종, 용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카라이프를 만드는 보더리스 SUV라는 목표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신차 발표는 신형 소렌토처럼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계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 선보일 신차의 출시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더 이상 신차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출시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도 이달 말 내놓을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형 G80과 다음 달 초 신형 아반떼도 온라인 출시로 방향을 틀었다.